아, 왜 짜증이 날 짜증을 내? 민망하잖아.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몇 시에 쓰겠다고 해도 내려보다가 얘기 좀 해줄까? 몇 시에 하는 게 네가 나한테 이러면 똑같이. 그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똑같은 거야. 남 생각을 해보질 않아. 나는 크게 망해봤다니까? 그러니까 크게 망한 거는 그냥 네가 망한 거, 네가 실력이 없어서 망한 거고. 남은, 남, 그러니까 내 입장 말고 남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남의 입장. 그럼 내 입장은 왜 생각 안 해줄까? 아니, 그래. 얘 나한테, 좋아. 나한테 옛날에 그랬어. 아, 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너무 좀 쪼잔한데, 그 한마디 한번. 존나 쪼잔한데, 벌써. 존나 쪼잔한데, 자기는 지하철에서 아줌마가 자기 앞에 서 있어도 절대 길을 안 봐. 안 일어나는데. 할머니가 서 있어. 저 근데, 그거 정상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거는 할머님이 계시면 제가 드립니다. 할머님이 집안에 넘기시는데 아 그건 당연하지.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엄마 거야? 아주머니의 중간 할주머니 할주마 할주머니 할주머니 저는 진짜 신경 먹은 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살면서 들어와서 자리가 있는데 가방을 던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아 그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니까 아니 뻔히 그냥 난 이렇게 뻔히 이렇게 미치고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한 피해식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미치셨어. 나는 뭐 몰라요. 나는 나도 힘들어요. 아니 물론 이런 피해식이 있어. 왜냐면 나도 싫어하거든 사실. 내가 엄마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제발 밖에 나가서 아줌마처럼 주책맞게 행동하지 마라. 이절 행동하지 마라. 내가 엄마한테 맨날 그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안 잘 안 그러고 근데 모든 아줌마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좀 생각해봐. 힘드시잖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결국 똑같은 문제로 돌아왔어. 아 그니까 니네 엄마라고 생각해봐.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믿지. 아니 씨발 이게 아니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 등산하고 계시고 등산하고 오셔서 아니 그 다리 힘으로 지하철 타고 있는데 등산하고 와서 허리 아니 다리 아프다고 안 입고 싶은 거는 그거는 무슨 심보입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등산이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야 제이 일로 와봐봐. 제이로 불러. 지겨워 진짜. 일로 와봐 제이야. 너 앉아봐. 너 MBTI 뭐야? 너 나 ENFJ. 있는지. 정의로운 사회 누구다? 아인척이네. 논리적인 사색감으로. 야 현서야, 너 일로 와봐.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아 그냥 씨발 아니야. 회사 직원들 전체 투표한 다음에 내 가치관과 이게 또 맞다 하면 그냥 싸대기한테 막 끝내줘. 어? 진짜 한번 더 한 대 맞는 거 맞고 끝낼래? 대충 들으신 분들 다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하철이에요. 앞에 아줌마가 앉아있어요. 아니 서있어야지. 서있어. 그리고 내가 앉아있어. 나는 비켜줄 마음이 1도 없다. 절대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뭐하러 비켜주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더 대중교통 오래 탈 수 있고 내 다리는 뭐 무쇠다리고 저 사람 다리인데 그거냐. 물론 제 앞에 정말 노약해 보이시고 지팡이를 지키시거나 걷기 힘드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비켜드리는 게 맞죠.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엄마들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머릿속에 엄마 떠올리지 않아? 내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저기 이렇게 서있고 난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얘가 아 양보해주면 너무 고맙고 좋을 것 같잖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 엄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니까 우리 엄마 아니잖아. 뭐하러 비켜줘? 아니 맞지 우리 엄마 아니지.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내 다리는 무쇠 다리도 아니고 다 같은 다리인데 근데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한번 비켜줄 수 있는 거잖아. 내 엄마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좀 내 입장보다는 여유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하게 살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되잖아. 각박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이 되게 각박해. 이제 최후 변론을 하고 투표를 할까요? 네. 자 최후에 한마디 질 건데 누가 먼저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마지막 불상한 프레임 이런 거 하지 마. 뭐 공기도 멀리서 술 하나 먹으려고.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만약에 내가 서 있어. 그리고 얘가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아줌마가 서 있어. 얘랑 싸울지언정. 야 이제 나와라.
아주 많지. 나랑 소수 누가 이렇게 가자. 나라도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밝아진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미디어계가 왜 망가졌는가?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나의 도덕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유표방주의가 많이 묻히고 있다.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나도 똑같은 의견이야. 근데 그거는 근데 왜 친구한테 너 다리 아플 수 있니? 라고 안 물어보고 같은 의견이라며. 너가 필치로 목발을 짚고 있으면 내가 나와봐. 나도 아줌마가 목발을 짚고 있으면 비켜주지. 아줌마랑 너무 다르다. 아주머니 등산복 입고 계신다고. 등산복 입고 계신다고. 아니 다리 아프시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서 있을 때 그게 조건은 더 달아도 돼요? 난 앞으로 한 시간 더 가야 된다. 한 시간 더 가야 돼. 30분 더 가야 돼. 근데 아줌마가 65살 이상이야. 아니 근데 이건 나도 조건 달아도 이 새끼야. 등산복 입으셨어? 등산복은 안 입어야지 얘 새끼야. 왜? 등산복 빼! 등산복 너무 맞지야 얘 새끼야. 등산복을 입으면 어떡해. 근데 직장인 아니에요 참고로. 등산복도 아니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건강하셔 보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셔 보여. 앞으로 30분쯤 일어나 계셔도 그만 드셔. 아니 그건 있어야지. 아, 이 친구? 이 친구 100kg야 존나무가 최고야. 야 그러면은 더 힘들어 내가. 아니 얘는 진짜 건강상이야. 지금 그냥 건전한 지키려고. 그러면 나이는 65살로 합의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거리가 30분인데 일어나지 않겠다는 쪽은 제일 쪽으로 가시면 되고 일어나겠다는 쪽으로 우리의 신념대로 움직일게요. 네, 오케이. 여기서 지는 사람이 뭐였죠 아까? 아 그래 딱밤 때리기 하면 딱밤 때리기 뭐 있다. 자 한짓하면 고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너 몰랐어! 야! 딸이 때리지 말고! 잠깐만요. 사실 한번 찍게요. 문제는 근데 PC주의예요. 자신의 도덕적 우월증을 강요하는 것도 이게? 얘 속내를 모르잖아. 아, 내가 오늘따라. 막, 다리가 놀라워. 사실 아까 저기 그룹 파열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배려를 남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자 이쪽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곳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아 그치 어렸을 때 배우거든요. 야 이거 안 맞으세요. 각박하신 분들. 우리가 여유롭게 이해해봅시다. 부장님 어떻게 돼요? 그냥 귀찮아서 거기 앉아 계시던 거. 다리 아프셔서 저기. 난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예의를 물론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너무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서 있어. 나이 뭐 먹은 사람인데 나를 자리 안 보여줄 거야? 저는 안 믿겨요. 그 저도 똑같이 생겼죠. 부장님은 안 믿겨요. 근데 난 아빠랑 똑같이 생겼으면 안 믿겨줘. 엄마랑 똑같이 생겼으면 믿겨줘. 아마 나네 어머니여도 안 믿겨요. 맞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사실 다 욕실처럼 내가 세게 때려야 되겠다. 내가 말했잖아 강요는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너랑 나의 사이에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사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서 너한테는 할 거고 다른 분들한테는 계속 할 거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이걸 얻었어. 우리가 다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이제 반반이 하면 되게 여유로웠어. 댓글도 똑같다고. 이게 뭔가 자기가 맞았네, 기동민 씨가 맞았네, 내가 맞았네 이럴 필요 없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냥. 나쁜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있는데 그치? 우리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의 어떤 행동에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그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생각이 되잖아. 난 헷갈려. 하나는 물어볼게요. 촬영 안 할 때 우리 이제 힙합으로 가야겠다.
우리 이제 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쌩쌩이 욕하고 시원하게 나가자라고 했잖아. 항상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사람 양육을 하고 싶은 거야? 아, 둘 다 하고 싶어. 그냥 기부천사 래퍼 하고 싶어. 좋은 일인데. 래퍼 기부천사. 그냥 힙합으로 가자. 그냥 넣어주지 말고. 착한 열. 앞으로 지하철을 타셨을 때 기둥씨가 앉아있는 거 목격하시면 사진 찍어서 기회를 못해 문화 상품권이랑 결혼해줄게요. 이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사람인지